세 번째 길, 이제 초원의 길로 가볼까요? 사실 초원의 길은요, 우리 보통 신라의 것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오늘은요, 신라가 아닌 다른 백제하고 발해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초원의 흔적들, 그리고 북방 문화의 흔적을 볼까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요, 청주 오송에서 발견된 약 서기 2세기에 3세기쯤 되는 초기 백제의 그 무덤입니다. 여기에서 백제에서는 나오지 않았었던 아주 이상한 칼이 나왔습니다. 꽤 길다란 철로 만들었고요. 손잡이는 이렇게 청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 청동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도톨도톨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했죠. 이거 어디에서 왔을까요? 중국 송화강하고 초원 지역 사이에 있는 그 지역에 있었던 부여 안에 있었던 유목민들이 만들던 바로 그 검이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부여 서쪽에 흉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남긴 서차구란 유적이 있고요. 그 북쪽에는 노아심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검들과 그냥 이거를 갖다 가지고 온 겁니다. 부여 것들은요, 상당히 장식이 많이 남아 있는데 백제 거는 없어요. 거의 뭐 대를 이어가지고 갑옷처럼 썼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이제 그 재밌는 그러한 그 이야기 나오죠. 어디서 백제의 그 부여유물은 나왔는가? 교류를 했을까? 근데 교류한 것 치고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달아 중고품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백제는 스스로 자신들을 부여의 후손으로 자처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삼국에서는요, 부여, 고구려, 백제는 다 이제 부역의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백제는 북방계 부여계통의 유물이 이제까지 나온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이 청주 오송길에 나왔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 백제에 내려온 사람들은 자신의 아마 그러한 그 정체성을 이 현지인들 앞에서 이렇게 함부로 내세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두고 뭐 왕관이나 이런 것처럼 쓰고 다니거나 그러질 않고 이렇게 쓰면서 자신들만의 숨겨져 있었던 그러한 그 선민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감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북쪽에서 내려왔었던 유물들이 백제에도 있었던 것이었죠. 즉 우리에게 북방의 길은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결코 우리는 눈에 띄게 안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없었다 내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볼 것은 달해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거는 연해주 깊숙하게 있는 그 콕체로프카라고 하는 발해의 성터입니다. 한국의 국립문화재 연구소가 러시아와 공동 발굴을 한 곳입니다. 예,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북쪽에 있는 발해의 성터죠. 여기에는 발해의 중심부에서만 볼 수 있는 저 화려한 그러한 궁궐지 같은 건물도 나왔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거대한 건물지에는 사람이 산 흔적이 거의 없는 뭔가 좀 가장 변방인데 이것저것 다양한 문화 요소들이 많이 있는 듯한 그러한 성터였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가니까 현장에서 제 친한 그 러시아 그 고고학자 지인이 저한테 저 공항이 만들어 나왔죠. 공항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 앉자마자 야 이누가 나 내가 지금 이 동네 발굴 40년째인데 나 이런 거 처음 봐 하면서 이상한 유물이 있다고 저한테 좀 예 그 가자고. 근데 여기서 공항에서 한 7시간 동안 차 타고 가는데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바로 오른쪽에 바로 이 여기 토기예요. 아, 근데 저도 봐도 이상하게 이거는 전혀 본 적이 없거든요. 연해주 일대에서는. 그리고 이 토기가 나온 유적이 왼쪽인데 이게 무덤인데요. 무덤이 발해 무덤과 좀 많이 달라요. 무덤도 아니고 제사터도 아니고 되게 하여튼 정체불명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날 밤 저희가 현장 숙소에서 밤새 제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검색하다 찾아보니까 나왔습니다. 아까 저 토기는요, 발해식 시대 때 그 몽골에 있었던 위구르 제국, 예 지금의 우리 그 신장성의 위구르인들 있죠. 그 위구르인들의 그 원래 그 조상들이 되는 분들인데 위구르 제국의 토기였어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 사각형의 그러한 그 무덤과 제단은요, 위구르 사람들이 주로 만들던 것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발해하고 위구르라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조합을 고민해 봤는데 실제로 유라시아 지도를 놓고 보면은요 너무 당연해요.
당나라 밑에 있고요. 북쪽에는 위구르하고 가운데 시위가 있었는데 시위는 좀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발해. 자연스럽게 둘은 이어지지 않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환동해를 대표하는 나라였던 발해는 우리는 보통 한반도, 신라 내지는 이렇게 한국사냐 중국사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지만은 유라시아에서 바라보면은 발해 같은 입장에서는 유라시아 교류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그러한 위치가 된 것이죠. 또 다른 재미있는 이 발해에는 기독교의 이 증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기독교는 현재 이 기독교가 아니라 네스토리오스라고 해가지고요. 저기 에베소 그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받고 그 일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실크로드를 따라서 동쪽으로 옮겨갔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낭에서 발견된.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갖다가 눈에 띄게 그리질 않고 이렇게 불화, 그러니까 불교처럼 해놓고는 아주 안 보이게 살짝 그 십자가 넣는 방식으로 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그 힘을 감추었는데 발해의 아브리코스라고 하는 그 절터에서 이러한 그 네스토리오스 교, 아마 이제 중국말은 경교라고 하는데요. 경교의 십자가가 나왔어요. 이 십자가는요, 일자로 되지 않고 바깥으로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게 시리아형 십자가라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 경교의 십자가의 특징이죠. 이것이 발해에 나오니까 그러면 이것은 너무 먼 거 아니냐, 믿기 어렵지 않냐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당나라 때 경교는 공인화되었기 때문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 경교인들의 일파는 자유롭게 그 당나라 일대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이는 십자가는 현재 북경 일대에서 발견된 그 십자가였어요. 중간에 이제 경교인들은 또 크게 탄압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이 당나라도 이 경교를 탄압하면서 그 일파가 몽골로도 갑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몽골에 있는 네스토리오스 교, 경교의 그 흔적입니다. 그렇다면은 동쪽으로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현재의 야오양 일대에서 요나라 시절까지도 그 네스토리오스 교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은 발해에 이 경교인들이 간 것이 결코 어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발해에 경교가 안 갔다면은 발해만 안 간 것이다. 몽골도 가고 중국 전역 다 갔는데 그럼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앞뒤 맥락을 보지도 않고 아니 그거 너무 억지기 아니냐 하는데요. 먼저 이 전체의 유라시아 판도를 놓고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다양한 교류의 흔적들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가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발해의 음악이었습니다. 발해가 음악이 되게 유명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일본이나 중국 일대에서도 널리 유행했어서 뭐 금나라 때는 발해 음악을 뭐 금지할 정도였다고 하고 근데 그 실체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왼쪽에 보이는 것은 핀셋처럼 보이죠. 이거는 그 한국말로 구금 또는 그 영어로는 Jewish harp라고 하는데요. 바르간이라고도 하고 러시아말로 이렇게 손으로 쳐가지고요 하는 악기입니다. 즉 기타하면 공명통이 있지 않습니까? 초원에서는 간단하게 이 치는 것만 있고요. 공명통을 입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 끼고 치면은 입에서 울리면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것이 발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삼국이나 우리나라 어디에도 발견된 적이 없었던 바로 최초의 그 초원의 악기 구금인 셈이죠. 우리는 구금 대신에 뭐 버들피리 같은 걸 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적어도 이 한반도에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나중에 이 구금은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요, 일본 그 현재 사이타마 근처에서 발견되고 있는 서기 10세기에 발견된 구금입니다. 아마 이 발해의 음악은 일본까지도 널리 전해졌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역사로만 보고 있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북방과의 관련성이 있다 있다 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나씩 구체화해서 풀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의 역사는 다르게 보입니다. 남한에 갇힌 채로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살아왔었죠. 지난 70년간 한국은 분단되어 왔었고
또 개방이 잠깐 되었지만 지금 다시 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어떠한 그 팬데믹으로 닫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시절에도 우리는 유라시아와 끊긴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의 역사와 경제가 널리 부흥하던 바로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사진은 두만강 철교입니다. 여기 중국과 북한, 오른쪽 러시아, 나아가선 동해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유라시아와의 도약을 꿈꾸면서 준비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라시아에서 바라보는 한국사, 그거는 어느 책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그 뒷모습들을 밝혀준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